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호야. 아니야, 호야. 호야라는 말이 먼저 나왔네요. 호야의 또 피해를, 그러니까 리사 호야가 피해를 보고 있네요. 이것도 숨깍지 벌레예요. 숨깍지 벌레가 얘네들을 제가 없는 사이에 또 막, 펠대처럼 다 빨아모았네요. 근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호접란. 빽빽히 심어놓다 보니까 얘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. 호접란이 지금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보라색이고요. 이게 7월 말 8월 초에 살 때는 꽃대가 있어도 꽃이 없는 상태, 꽃봉오리가 진 상태였기 때문에 5,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샀던 건데요. 제가 수경재배를 바꿨잖아요. 이렇게 흙재배로. 상토 대 펄라이트 대 혹시 몰라서 걱정돼서 바크 대. 그래서 3대 1대 1로 섞은 것이 지금 잘 자라나서 죽지 않고 거의 반수경은 5일에 한 번씩이라도 물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2주일? 빨리 와야 2주일? 3주일, 4주일 만에 오는데 얘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. 근데 얘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꽃을 피워줬네요. 오늘은 그런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사진을, 동영상을 찍습니다. 그리고 뭐죠? 블루 사파이어, 또, 이 미니 호접란, 얘도, 이렇게 보면은 여기 뿌리 보이시나요? 뿌리들이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. 잘 자라고 있어요. 반수경에서 이렇게 재배를 바꿔놓은 거. 저는 이 무늬가, 여기 노란색이면 좀 다른 꽃이 필까 했는데, 얘도 보라색 꽃인데요? 예쁘긴 하지만요. 보라색 꽃. 예쁘네요. 근데 꽃이 두 대인데, 우와. 지금 얘가 물이 말라버려서 얘네들이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2주일 반 만에 왔는데, 얘들이. 창가 쪽에 가서 안 좋은가 봐. 이쪽도 지금 꽃봉오리가 났어요. 여러분, 제가 한 반수경 재배 성공했음을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, 이번에 꽃수 식과 함께 보냅니다. 감사합니다.